혜민이 생일 축하해요.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톡선입니다. 내일은 저희 고향집에 가는 날이에요. 저희 엄마 환갑이거든요. 특별한 날이라서 집에 가는데 진짜 오랜만에 가는 방문입니다. 사실 오랜만에 고향집을 가면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아요. 그 중에 하나가 인터넷을 새로 설치하는 거예요. 최근에 저희 부모님이 사용하고 계신 인터넷 TV 요금제를 쫙 봤는데 생각보다 많이 내고 계시더라고요. 저희 집보다 많이 내고 계셨어요. 그래서 왜 그런가 쫙 봤더니 채널이 너무 많이 선택이 되어 있는 거예요. 온갖 스포츠 채널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. 그게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6년 전, 7년 전쯤에 스포츠 채널 아나운서를 했었거든요. 그 채널 다 보시려고 몽땅 신청을 하신 거죠. 그런데 지금은 그 채널이 필요가 없잖아요.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그러면 좀 더 저렴해지기도 하겠죠. 그래서 오늘은 이번에 새로 안 SK 브로드밴드 더 슬림 요금제도 같이 소개를 드릴게요. 보통 인터넷 TV 결합 상품을 신청을 하면 사은품을 받기도 하죠. 그런데 더 슬림 요금제는 사은품 대신에 요금 할인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. 부모님이 인터넷을 많이 사용을 안 하시거든요. 두 분 다 밖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으시고 집안 내에서도 뭐 컴퓨터나 뭐 휴대폰 이런 거 그렇게 많이 사용을 안 하세요. 그래서 저는 100Mbps로 선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. 그리고 SK 브로드밴드 221개 채널을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요. 가보면 정해져 있더라고요. TV 딱 켜보면 고정되어 있는 채널이 있어요. 주로 보시는 것만 보시더라고요. 고루고루 보실 순 있지만 그래도 채널 수가 그리 많지 않은 걸로 선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. 구글 어시스턴트 신청해 드려야겠죠. 여기서 인터넷이랑 TV랑 결합하면 4,400원 할인 받을 수 있고요. 휴대폰 한 대를 결합하면 추가로 2,200원 할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6,600원 할인을 받을 수가 있죠. 엄마 휴대폰뿐만 아니라 아빠 휴대폰까지 끌고 오면 약 2,000원가량을 더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저는 지금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거니까 1,100원 할인을 더 받을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오늘 제가 선택하는 더 슬림 요금제에서의 특별 할인이죠. 더 슬림 요금제면 추가로 9,900원 할인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총 제가 선택한 걸 보면 24,200원이에요. 추가로 여기서 더 할인을 받고 싶다 하면 카드 할인도 있긴 한데 요거는 부모님께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. 이 카드를 사용하고 계신지 아니면 사용할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봐야 될 것 같고요. 카드 할인을 제외하고 계산을 해봐도요. 기존에 38,500원 내셨던 거에서 24,200원이니까 14,300원을 할인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. 이 카드 할인을 제외해도 요것만 해도 이득인 거죠. 그리고 이게 36개월 약정이니까 3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요. 기존에 내던 요금제보다 51만 4천 원을 아낄 수가 있어요. 3년에 51만 4천 원 아끼는 거죠. 괜찮잖아요. SK 브로드밴드 더 슬림 요금제를 신청을 하고 부모님께 가려고 하는데요. 지금 시간이 11시 정도 되거든요. 밤 11시. 지금 시간에도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고요. 만약에 당일 오전에 인터넷 신청을 하면 그날 설치하러 방문해 주시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. 진짜 신속하고 간편한 것 같아요. 지금 또 특별 이벤트가 있는데요. 온라인에서 바로 가입을 하면 캠핑용 테이블, 체어 세트도 사은품으로 주고 있습니다. 요즘 캠핑 많이 가는데 이것도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신청을 마쳤고요. 이제 진짜 고향집에 가보려고 합니다. 힘들었어. 보고 싶었어. 네, 여러분. 고향집에 갔다가 이제 다시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. SK 브로드밴드 프로그램을 좀 소개를 드릴게요. 진짜 괜찮았던 게 부모님이 보시기에 편하게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. 상단에 해피 시니어라고 적혀 있는데 거기 안에 저희 부모님이 요새 너무너무 잘 보고 계신 것들이 모아져 있어요. 해피 시니어 있지? 여기 들어가 보면
엄마 아빠 좋아하는 게 다 있더라고. 여기 즐거운 인생 트롯 신바람 트롯 있잖아. 미스터 트롯 엄마 아까 말했던 사랑의 콜센터 이거 있잖아. 그리고 뽕숭아 악당 뭐 이런 거 있잖아. 여기서 한 번에 다 보실 수 있어. 괜찮지? 엄마 아까 말했던 미운 우리 새끼 이것도 여기서 볼 수 있고 반려동물 아빠 그 동물농장 그리고 뭐 동물 육아 얘기 이런 거 아빠 이거 아까 얘기했잖아 호랑이 호랑이 사자 이거 이런 거 다 여기다 볼 수 있고 하나니까 너무 편한 거야. 간단하지? 그러니까 채널을 제가 부모님께 많이 전달을 드려도 부모님이 보시는 채널이 진짜 한정적이고 돌리시지 않으시더라고요. 워낙 많아도 거기는 해피시니어에 딱 들어가면 부모님들이 좋아하시는 게 다 들어있는 게 각종 트로트 프로그램, 노래 프로그램이 다 있어요. 그리고 반려동물 카테고리도 있는데 저희 아빠는 또 호랑이, 사자, 뭐 강아지 이런 얘기 진짜 좋아하시거든요. 반려동물도 볼 수 있고 그리고 건강 관련 이런 것들도 한데 다 모여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보시더니 이것만 그냥 들어가면 관심 있는 게 다 있다고 뭐 드라마 이런 것들도 다 연결돼 있으니까요. 정말 만족스러워 하셨고 사용하기 편리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관심사를 모아둬서 빠짐없이 채널을 골고루 잘 이용할 수 있게 구성을 잘 해놨더라고요.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또 인상적이었고요. 고향집에 가서 뭐 많은 일들을 했지만 부모님들께 그래도 월 얼마씩 할인 혜택을 드릴 수 있다는 게 가장 보람이 큰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제가 SK브로드밴드 더 슬림 요금제를 소개해드렸는데요. 인터넷 TV 결합 상품을 알아보시는 분들 중에서 사은품 이것저것 따지기 귀찮고 복잡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나는 요금 할인이 제일 중요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 슬림 요금제 상품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SK브로드밴드 더 슬림 요금제 소개를 드렸는데요.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.